바다나 코치님이 스매싱 제자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태권도 선수라고. 그렇죠. 태권도 선출. 선출. 국가대표 출신이죠. 맞습니다. 저는 파주에서 태권도 관장을 하고 있는 광수입니다. 저희는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단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정 경희대 퍼스트입니다. 제가 또 경희대 출신 아닙니까? 태권도는 경희대입니다. 맞습니다. 아. 스매싱 단계별로 코치 3명 붙었어요, 지금. 네.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이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되는데, 그때 못 넘기면은 그 습관이 배겨버린다고. 배드민턴 첫 번째 뭡니까? 꾸준히 들어야죠.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치는 걸 상대가 모르게 쳐야 된다. 아~ 숨겨서 칠 줄 알아야 되는데 폼이 다 보이죠. 아~ 왜 보이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야 오늘도 알을 딱 채워서 왔네요. 이거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럼 배우러 가시죠. 편하게 둘 다시 둘 우리 관장님은 뭐가 안 되냐면 공이 이렇게 오면 여기 먼 데서 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공을 치려고 하면 나가요 손이. 근데 먼저 나갔다가 얘가 떨어지기 기다렸다가 맞춘단 말이야. 힘이 다 분산됐죠? 네.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최대치로 힘이 하나도 분산이 안 되게 끝까지 잡아놔야 된다. 네.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기도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주자면 저는 한번 폼을 잡으면 숨겼죠? 한 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인지 보이죠? 자, 딱 잡아놓고 한 번에 던진다고. 야. 실력이 뛰려면 무의식적인 힘을 써야 되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치는 그 단계란 말이지. 네. 공이 가까우면 사람은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스윙이 빨라져요. 지금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뭐 최대치로 딱 정지시켜놓고 하나도 움직이면 안 돼요. 멈췄다가 네. 딱 때릴 때 한 번 호흡도 멈추고 자 아 정지 아, 그 짠 제대로 하고 아 정지 아 에이 아 스톱 그 스톱을 잘해야 돼. 아니 진단이 다시 진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준비했을 때 공을 칠 때 하나를 띄워야 돼. 하나 선생님 지금 칠 때 이거를 내가 얘를 맞추는 거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자세가 팔이 너무 낮아. 조금만 더 들었으면 좋겠다. 네. 자세. 하나, 둘, 빵, 저. 하나, 둘. 지금도 한 번 더 떼야지. 에이. 아, 정지. 아. 오, 좋아요. 아, 정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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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씨. 나 씨도 안 봤는데. 내가 꼬잘하니. 오, 나 오늘 갈 자. 뻔했네. 스타트할 때 왼발 때 이게 끝나야 돼요. 네. 왼발 한 번만 더 시범 보여주면 안 될까요? 네. 박완호 코치님. 그럼 왼발 때 몸이 벌써 타. 타고 있잖아요. 다리를 보세요. 다리. 다리가 어떻게 돼요? 다리가. 미리 준비. 잡아놓고 때릴 때 빠지면서 체중을 실어버리잖아요. 관장님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오른발 때 이렇게 치면 늦단 말이야. 이 왼발 때 그래서 팔꿈치가 가 있어야 돼. 물에 빼고 그 다음에 가려. 집중. 왼쪽. 그렇죠. 그러면 잠깐 기다려도 되죠. 왼쪽 때. 그렇죠. 오 좋다. 아니. 오 확실히 좋아졌어. 아. 확실히 왼발 때 왼발 때 빼니까 아까보다 미스가 확실히 줄죠. 근데 왼발 때 끝나야 돼. 아쉬운 점이 공과 몸이 거리가 좀 너무 멀리 있는 느낌? 딱 존에 들어와야 되는데 좀 멀리 있는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움직이면 안 돼. 관장님 마음이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이 먼 데 있는 것도 막 치려고 그래 지금. 여기 가까운 데서 왔을 때 치세요. 알겠죠? 여기 네. 왔을 때 나의 존으로 와요. 존. 딱 존으로. 존 오고 하나 둘 둘 아 그렇지. 좋다. 그렇지 그거예요. 둘 아, 그렇지. 오, 좋아. 원 안에 딱 들어와야 된다고. 때려 둘 그렇지. 오 좋아요. 하나 둘 둘 오 그거야. 아, 그거 정지. 아 내가 말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 배워본 거는 공을 항상 정지. 자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초보분들은 공이 이 거리가 멀면은
이렇게 때린다고. 먼저 움직인다. 그거 못 참고 자꾸 움직여갖고 친다고. 이인밖에 못 써요, 이인밖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속일 때, 우리가 속일 때 이렇게 든단 말이야. 속일 때는. 손톱을 이렇게 칠 때, 일부러 이렇게 속여요. 이렇게 속여, 속여서 칠 때는 있는데, 지금은 강하게 치거나 상대한테 절대 안 보여주고 친다. 팔꿈치를 최대한 숨겨야 돼요. 팔꿈치만 계속 숨긴다고, 폼 똑같이. 자, 드롭이든 뭐든 우리 숨겨놔야 이거 안 보인단 말이야. 흔들리면 안 돼요. 네, 딱 그대로 보여. 네, 똑같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방금 몰랐죠? 훈민식 때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네. 오늘 많은 걸 배웠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공을 넣어서 잡고 이따가 한 번에 스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제가 아까 말한 거? 공이 나의 존에 들어왔을 때 쳐야 되는데 급해지니까 멀리 있는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공이 거리가 안 맞아서 안 맞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상대방 칠 때 하나 맞추고 나가야 돼. 미리 그렇죠. 움직이지 말고. 코치님들끼리 하나씩 다 알려줬어요. 이거는 얼마짜리라고요? 30.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없는 것 같은데? 네 번째 구독 좋아요죠. 지금 이거 한번 봐가지고 안 된단 말인데 그 네 번째 구독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 그렇죠. 네. 구독하셨나요? 네 구독했습니다. 우리 태권도 선수가 거리감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거리감이 중에. 없네요. 근데 거리감이 발만 써가지고 팔이 좀 거리감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날라차기 또 한번 보자. 아 그렇죠. 자 이거 제체잖아요. 미트다 생각하고. 세트 어디죠? 야, 사람 모이는 노래인데 경인의 버스입니다. 경인의 버스. 자, 걸로 찾아주세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구독.